아, 90년대생. 대리님, 저 어제 제가 아니거든요? 2020년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심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습니다. 밀레니얼은 1980년부터 2000년 사이 태어난 2030 세대를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 채연소의 애녀 29살 진소희라고 합니다. 바다로 출근한 지 5년 차 됐고요. 해녀 되기 전에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어요.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한 달에 몇 번 쉬지도 못하고 쉬어야 할 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네요. 나랑 똑같은 알람. 귀 아파. 지금 시간은 8시 5분입니다. 아, 먼저 좀 씻고 올게요. 간단하게 눈곱 떼고 양치만 했어요. 샤워는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씻고 올 거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씻겨주는군요. 선크림을 바릅니다. 그 선크림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성분을 조금 알아보고 고르는 편입니다. 중요합니다. 티도 안 나네. 저희 집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목은 해녀의 탄생. 저희 어머니가 화가이신데 제가 해녀 되기 시작했을 때 기념으로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태화기랑 수경인데 태화기 진짜 저희 생명줄이랑 같거든요. 이거를 보고 해녀가 있겠구나 싶어서 배도 피해가고. 여기 사람이 있다. 약간 네. 이제 부표 같은 그런 거죠? 되게 중요해요. 네, 태화. 바다가 제 출근 시간을 정해주거든요. 오늘은 7월 1일이에요. 새물입니다. 저게 이제 그 낚시꾼들이 꼭 필수로 봐야 되는 거라서 저도 매일 아침에 보는데 일반 달력이랑 다르게 간조 시간, 만조 시간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간조 시간에 출근 시간이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작은 물때일수록 시야가 좀 더 좋고 조류가 좀 덜 세고 작업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보통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네,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간조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제 출근 시간은 9시에서 10시가 되겠네요. 또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보여줄란가? 오늘의 바다 들어가서 남해 동부. 보통 풍속이 14m/s 이상이면 풍랑주의보거든요. 저희는 풍랑주의보 같으면 작업이 안 돼서 쉬게 됩니다. 오늘은 물질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다 확인했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바나나랑 두유. 물질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소화기관에서 산소 소비가 되니까 맞아. 숨 참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배부르면. 아우 맛있다. 이거 어이 해녀. 수건을 항상 챙겨야 돼요. 다이빙 컴퓨터 수심 체크할 수 있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랑 등등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선크림 그리고 거제도 거제도 해녀 명함. 아 명함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저한테 주문 연락도 많이 오고. 이제 가겠습니다. 출근하러. 일하는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 궁금하다. 와, 날씨 주인에.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가요? 홍대영자입니다.
해녀한 지 얼마나 몇 년 됐나요? 한 33년이요. 야. 직장 동료 약간 네네, 직장 동료. 아, 고참이시구나. 와, 대박이다. 출동. 이모 저는 어때요? 일을 잘하는 편이에요? 예. 뭐 그럼요. 예, 저 정도면 최고의 찬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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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근데 너무 괴롭게 가지 마세요. 네. 오랜 나이 되면은 네. 물질을 못합니다. 아~ 귀막이 터져가지고 음악이 터져가지고. 수학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좋다 바다. 저희 컨테이너. 일단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이게 지금 성게를 안고 올라오니까 여기 구멍이 숭숭숭숭 나고 옷 입으면서 다 찢어 먹었어요. 잘 찢어져가지고. 1등이에요. 1등. 뭐가 1등이에요? 작업도 1등이고 옷도 찢어먹는 것도 1등이고 다 1등이에요?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옷이 구멍이 나면 안 되지 않아요? 물이 들어와서 조금 힘들긴 네. 한데 아침마다 재워요. 재워야 돼요? 네, 수선을 해요. 그리고 또 성게는 또 가장 부가가치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건져있죠. 네. 한 벌에 얼마 정도예요, 저게? 한 벌에 50만 원 정도 하는데 50만 원이요? 네, 네, 그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어요. 30% 정도. 30% 갑시다. 잠깐만요, 저 선크림 발라야 돼요. 듬뿍 발라드리십니다. 진하게 해요. 엄청 진하게. 옆에서 계속 욕을 하시는데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입맛을 봤는데 욕하시면 그만 쳐 바르라고 왜냐면 그렇죠. 아, 물때가 있는데 얘 때문에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끝! 빨리 갑시다. 저희 바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일단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해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전이나 이틀 전에 저희 사장님이랑 해녀분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제철? 그때 맞춰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오, 성게다, 성게다, 성게다. 지금 성게만 제철인가요? 성게가 지금 제철. 멍게랑 성게. 근데 올라오는 것도 저렇게 빠르게 올라와도 괜찮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숨 막히니까 빨리 올라와야 돼. 진쾌한 답변이지. 이번엔 좀 더 깊이. 저 수심 몇 미터예요, 지금? 저게 보통 10미터? 수심 10미터? 오, 안 보여. 점점 바다가 오염이 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오르니까 가해 해초들이 다 녹아서 해산물들이 다 깊은 곳에 내려가야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수심을 깊게 타야 해산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잡았어. 아, 힘들어. 숨을 빨리 급하게 산소랑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숨빗소리라고 하거든요. 이름 예쁘다. 저렇게 몇 번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에서 200번 정도 가요. 200번이요? 네.
무슨 아이템 획득하듯이 쭉쭉. 네. 아, 이거 떨어뜨리는 거 아까워 죽겠네, 저거. 아, 그쵸, 제일 아까워요. 어허. 어우, 멍게. 어우, 멍게. 아, 멍게 맛있죠? 어, 불가사리. 바다의 해적 생물이라서 좀 잡는 편이거든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아우. 선물이. 아이고, 정도 좋네. 아이고, 죽겠어. 짧게 일하시네, 되게. 네.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평소보다 못했어요. 이것보다 두 배는 더 잡을 수 있는데. 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어, 이모님도 올라오셨네. 아, 전복 같아. 아, 전복. 오, 전복이다. 와, 크다. 진짜 크다. 와, 오, 그래도 꽤 많이 따셨네요. 많이 따셨어. 아, 후반작업도 아시는 거예요? 직접 가야 돼요? 아, 저걸 직접 해서. 성게를 까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성게에 보시면은 검정 선이 다섯 개 있거든요. 우린 봐도 모르겠는데. 검정 선 말고는 빨갛거든요. 그 빨간 부분에 성게 알이 있어요. 그래서 검정 선에 칼을 맞춰서 넣어서 반을 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되거든요. 아~ 여기는 알이 두 개, 여기는 알이 세 개. 아~ 그래서 까면 됩니다. 아~ 아이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네. 네, 초반에는 많이 찔렸는데 지금 요령이 생겨서. 잔 것도 있는데 이렇게 굵은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잡을 때가 기분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하나만 까도 그램 수가 확 늘거든요. 아, 이거 한 세 배는 잡아야 먹고 살 텐데. 아유, 아물딱해. 나 주라. 이모, 나 주라. 조금 부서진 거. 그런 상품성 떨어지는 거. 이게 돈이니까. 네. 진짜 맛있어요. 소고기보다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고. 야, 홍보하신다, 홍보하신다. 한잔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왔다. 사장님을 벌써 왔어요, 3시 오랜데.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물건을 보통은 경매에 내보내는데 경매가 문 닫거나 아니면 여기서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잡아서 바로 넘기고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저기 보고요. 안녕하세요. 어, 떨리는 순간. 딱이다. 딱이다. 1kg 떨었나? 네. 100kg. 이건 6kg인데 이건 몇 kg인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몇 kg? 10kg. 14만 원. 14만 원. 어. 600g. 600g. 4, 6만 원. 맞죠? 600g. 와, 한국 많이 태어나시네. 이거 너무 없는데. 22만 4천 이거. 네. 6천 원. 아줌마 저 아이스크림 사주라. 아, 저런 것도 인심이죠. 예. 장구 적고 매일 자기가 잡아온 해산물을 기록을 하고요. 아하.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처럼 현금으로 주십니다. 공동체로 돼 있어가지고. 네. 저희 선주 해녀배 선주님이 계시는데 네. 배 운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매 판로도 아하.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수익 분배가 있어요. 몇 대 5대 5로. 5대 5로 고용하신 거구나 선주님이. 아, 근데 이건 네. 그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거제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월급. 수고했습니다. 사장님 대신 제가 드릴게요. 아,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한 달에 20일 정도 작업하고 500만 원. 와. 이번 달에는 장마철이 좀 길어져서 일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벌긴 했는데 만족해요. 자, 이제 퇴근할게요. 안녕. 해녀의 장.
장점은 자유로운 거. 출근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물질 아, 4시간만 하고 오. 그 4시간 이후에 인생이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 너무 좋다.